필리핀의 홈쇼핑에서 소개된 제품의 정체는? 키가 작아 고민이십니까? 늘 큰 키 때문에 사람들이 부러웠다고요? 이제 그런 고민 싹 날려드립니다. 3개월에서 6개월만 마시기만 하면 키가 쑥쑥 자란다는 기적의 음료. 비포 애프터 증거 사진까지 130cm였던 키가 183cm까지 컸다고 하는데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이 마법 같은 변화. 과연 사실일까? 필리핀 사람들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In the Philippines and other country, the rules is not strong. So the many the advertisement like this advertisement you can see the other country. Yeah. 필리핀은 심의 규정이 까다롭지 않아 과장 광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국내 한 케이블 방송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홈쇼핑에서 총을 판매 중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총의 종류와 기능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물론 스튜디오에서 마네킹을 대상으로 실탄 사격을 하는 모습까지 서슴없이 보여줍니다. 가격은 하나로 80만 원 정도, 9천 센트가 넘게 판매 중인 인기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총기 소지가 허용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판매하고 있는 걸까요? Nooit die Apatheense casino, dus niet eens Afrikaanse Apatheense nie. Mensen kan geweren koop in Zuid-Afrika. Je moet een licentie hebben voor een geweer. En die geweer is slechts voor zelfverdediging.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라고요? 충격적인 홈쇼핑 영상의 진실 확인을 해보니 국제인권단체에서 만든 무기거래학 교회의 필요성을 제고하는 캠페인 영상이라고 합니다. 안심해도 되겠죠? 각 나라의 문화가 반영된 홈쇼핑 광고, 하지만 구매할 땐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겠습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아닐까 걱정이 많으시죠? 학교폭력 확인법 지금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어떤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빵 셔츠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는데요. 걸레를 놨다가 뭐 입에 물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하기 어려운 별의별 희한한 것들 다 시키더라고요. 학교폭력이 점점 교묘하게 진화해 알아차리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일명 버스 셔틀은 피해 학생에게 자신의 버스 요금까지 함께 단말기에 찍도록 하는 건데요. 금전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시간적 손해까지 끼칠 수 있는 학교폭력입니다. 자녀가 교통카드를 너무 자주 잃어버린다면 일명 버스 셔틀을 조심해봐야 합니다. 선불 교통카드의 경우 간단한 가입 절차로 사용 내역을 조회해볼 수 있으므로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즐거워야 할 축구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이름마저도 무자비한 살인축구 들어보셨나요? 살인축구요? 네, 축구를 빙자해서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골대 앞에 세워놓고 축구공으로 맞추는 겁니다. 아이 몸에 상처가 많을 때 축구하다 그랬다고 해서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됩니다. 축구공에 의한 상처는 상체에 집중이 되고 타박상과 찰과상이 많으므로 유의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카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서 때를 지어 수시로 욕설을 보내는 건데요. 피해 학생이 채팅방을 나가기라도 하면 다시 들어올 때까지 메시지를 보내 마치 감옥 같다고 합니다.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일명 때카 피해는 휴대폰을 일일이 보지 않는 이상 그 피해를 가늠하기가 어려운데요. 모바일 메시지가 왔을 때 아이의 반응에 따라 그 피해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사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이는 엄마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대형 트럭의 사고 치사율이 일반 도로보다 고속도로에서 무려 4배가량 높다고 나왔습니다. 위험을 인지했더라도 제동 길이가 길어서 대처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 아찔한 사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연간 사망자 5천여 명, 대한민국 교통문화의 해법을 찾아서 안지환의 블랙박스로 본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보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날이었다고요? 아, 그날은 13일 금요일 제가 겪었던 일인데요. 아, 13일의 금요일이라고요? 느낌이 좀 싸늘한데 혹시 무슨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도 나타났던 걸까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13일 금요일 그 영화보다 더 무섭게 느낀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9월 13일 금요일 우연인지 13분으로 막 넘어가던 그때 설상가상으로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차로 있던